지난해 11월이었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인간 대출을 이어주는 P2P 금융업체 팝펀딩을 직접 찾아가서 혁신금융의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뒤에 이 팝펀딩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수백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펀드를 판매했던 판매사도 내부적으로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초 팝펀딩은 자산운용사들과 함께 사모펀드를 만들었습니다. 투자금을 홈쇼핑 납품업체에 빌려주고 업체가 생산한 물건을 팝펀딩 물류창고에 입고하면 물건이 팔릴 때마다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출 연체가 발생했고 결국 투자금을 돌려막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펀드를 판매했던 대형 증권사도 내부적으로는 팝펀딩이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도 판매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본사에서 이유를 받았어요. 본사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신빙성이 있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중단에서는 전장에는 하고 싶다. 그래서 영업부한 중단에서 가진 상품이에요. 상품 선정위원회에서 상품을 통과됐다는 부분이 문제인 것이고요. 특히 사모펀드는 투자자 수가 제한되는 만큼 분당 지점에서 판매를 대부분 독점했습니다. 여기에 불완전 판매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품을 고객한테 권하면서 위험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안 하셨죠?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상품의 장점만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 맞아요. 그거는 제가 잘못한 거죠.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측은 17개 팝펀딩 펀드 가운데 11개는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본사에서 위험을 인지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CNBC 장지원입니다.